안녕하세요, 송강입니다. 제가 오늘 찜질방에 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시대가 약간 좀 지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양머리 하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 짜잔, 됐습니다. 이거 풀렸네. 이건 편집해줘서.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약물입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그 토끼 그 모자 아시죠?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나요? 미션 성공! 자, 제가 찜질방에 오면 항상 시키는 정식이 있어요. 송강 정식인데, 주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자, 제 이름을 따서 송. 송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가스죠. 자, 돈가스 하나 주시고요. 왕돈가스. 그리고 강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라면. 라면 하나 주세요. 오늘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첫 촬영을 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루카라는 캐릭터인데 해외에서 온 아이고요. 되게 해맑은 아이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지는 방송을 봐주세요.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집에서 먹는 라면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돈가스를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오제, 우와. 와. 여러분에게 시식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아이고, 먹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네? 아, 제가 촬영하면서 미역국을 많이 모아서. 아, 감사합니다. 와, 나무 100만원 이용권. 아, 너무 좋아요. 와, 나무가 출동을 한대. 나무 전 직원이 오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즐겁게 보셨나요? 아, 요즘에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찍고 있는 작품 악마가 너 이름 부를 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본방사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입맛 다 휘어버리겠는데? 대박인데?